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8장 39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9절. 예수님이 나는 우리 아버지 면전에서 본 거를 다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한테 배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Abraham is our father.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뭔 소리야? 근데 딱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했을 터인데 너희들은 아니구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점점 재밌죠?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우선 여기까지만.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뭘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 You are determined. 넌 이털민이다. 너는 이철민 씨. 이철민 씨. 이철민이라고? 누구십니까? 네. 아니지요. 아, 뭐예요? 디털민은요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어, 이런 말이야. 맞습니까? 뭔 이철민? 중국의 이철민 씨 죄송합니다. 유아 이철민. 아, 네,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은 진짜 굉장한 천재던가, 네. 아니면은 거식이던가 이렇게 돼요. 그냥 바보라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봅시다. 네. As it is.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As it is. As it, as it is. 이게 뭐냐 이게. As it is. As it is. 뭐처럼 뭐뭐 같이. As는 뭐뭐 같이. 네. It is는 뭐예요? 이것이다. 그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것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as it is 그러면은 네. 실제로는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외워둬요. As it is. 보통 가정법이 앞에 나왔을 때 네.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as it is라고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정법으로는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as it is. 근데 가정법 말고 실제 얘기하자면 이럴 때 as it is. 외워봐요. As it is. As it is. 아, 이 정도 하면 이거 상당한 실력인데. 써보겠어요. 보통 가정법 뒤에 옵니다. 네. 실제로는 as it is. As it is. As it is. As it is.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인데 실제로는 무슨 짓을 하냐?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이렇게 되지. To kill me.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You are determined. Determine은 아까 민화 씨 얘기한 것처럼 결정하다인데 determined란 말이에요. 결정되었다. 네. 결심이 되었다. 되었다. 너희들은 결심하고 있구나. 굳게 결심하고 있구나. 뭐라고? To kill me.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할 텐데 거룩한 네. 일을. 너는 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 determine이라는 것은 네. termine. 그러면 뭐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terminate? 뭐 그렇지. terminate. 또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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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끝내는. term이라는 게 뭐냐면 term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오. term이 끝이에요. 네. 그래서 터미널 그러면은 버스나 뭐 이게 가다가 딱 끝나는 종점이 터미널이지. 터미널.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터미널. 네. 그래서 터미네이트 그러면 끝낸다. 아. 그래서 터미네이터 종결자. 터미네이터. 아, 종결자. 종결자. 네, 저보고 외모 종결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대체 그런. 아 네. 외모 터미네이터. 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터미네이터 됐어요. 네. 네. 좋아. 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그러면 종결자란 말이야. 종결자. 그러니까 요새 뭐 종결자라는 말이 슬슬 유행하던데. 네, 그렇죠,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터미네이터예요. 네. 뭐 누가 더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 미모의 종결자. 아, 취업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네. 근데 이게 D자가 붙었단 말이야. 네. D가 붙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요럴까 저럴까 오락가락 하다가 D가 강세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딱 끝내는 게 결심하는 거지. 아~ 그게 determinate야. determine. 디터민이고 네. 그래서 you are determined 너희들은 결심이 그렇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야, 알겠죠? 네. 그 느낌이 오지? 네. 네. 마음이 뭐 더 이상 갈등이 없어. 네. 딱 결심이 되죠. 결심해서 You are determined. 해보세요. You are determined. You are determined. 뭐 하려고? To kill me. 나를 죽일 작정이구나. 이 사람들이. As it is. 실제로는. 실제로.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 하면은 또 설명이 붙어요. A man. A man. 나로 말할 거면 한 남자인데. 남자. 무슨 남자냐? Who has told you the truth? Who has told you the truth? Who has told you the truth? A man이 누구냐? 그러니까 who로 들어갔죠. 네. Has told you the truth.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준 그 남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너에게 진실을 말해준 그 남자. 네. 그 남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 사람들. 그 남자. 네. 근데 그 트루스라는 게 또 무슨 진리인가 궁금하잖아요. 네. That I heard from God. That I heard from God. 무슨 진리예요? That I heard. 내가 들었던 누구에게?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진리를 너희한테 말해준 그 남자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 말이 돼요. 남자가 예수님이죠. 한 남자. 들어보세요. 이어서. 쭉 이어서 들어봐야 실감나. 이거 아주 멋있어.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that I heard from God. Okay. 자, 영어로 말해볼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As it is. 너희들은 결심이 되어 있구나. You are determined. 나를 죽이려고 To kill me. 한 남자. A man.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줬던 Who has told you the truth. 무슨 트루스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That I heard from God. 쭉 이어서 들어보세요.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that I heard from God. Okay. 네.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마지막으로 딱 결정타를 먹이시죠? 네.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그런데 에이브라함은 did not do such things. 에이브라함은 did not do 하지 않았답니다. 뭘 안 했다? Such things를 그따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짓 같은 거는 하지 않았단다. 아.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어째 힘이 없다. 다시 한번.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요놈을 쭉 이어서 들으면 진짜 멋있어. 이어서 들어보세요.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that I heard from God.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에이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에이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또 순종의 사람, 네.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 네? 아 그렇죠? 네. 뜻이 깊죠? 네. 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